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계십니까? GOD의 점심. GOD의 점심 어택 네이버 나우와 생방송 보쇼로 함께합니다. 저는 호스트 댄이고요. 댄 제 고. 고. 자. 더하기 더하고 있었구나. 끝났어. 끝났어. 자, 저는 호스트 호영입니다. 호이. 아, 고마워. 네. 오, 박수도 쳐주고. 자, 오늘은 저희가 있는 곳이 합주실이고요. 그래, 합주실이에요. 또 오랜만에 우리 또 구찐 가감님들과 함께. 그렇죠. 할 건데. 네네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건. 그렇죠. 아주 아주 특별한 무대가. 그럼요. 준비되어 있다는. 오늘은 얘기입니다. 그냥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이분들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봤을 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 네. 네. 오늘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이분들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너무 좋다. 바로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루씨가 점심 호텍을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루씨 준비됐어요? 네. 얘네 참 좋아. 네네네. 네. 아주 독특해. 준비 아주 잘된 걸로. 아주 잘된 거. 아주 잘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럼 루씨와 함께하는 데노이 카페 지금 바로 여러분 공연 시작할 거야. 지금 열겠습니다. 점심 먹었더니 너무 졸린데 어떡하지? 여긴 점심 어택 점심 먹고 지금 나태 해져버린 지금 상태 좀비 같아 날 못해 그럴 땐 점심 어택 잠 좀 깼어? 여기는 점심 어택
가는 건 어질러기 꿈에 지오디의 점심어택. 어떤 장르든 이 네 분을 만나면 루시의 색깔로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첫 번째 정규 앨범 역시 루시만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매력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데노이 카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우리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린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찬. 안녕하십니까.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하늘상엽. 예.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드럼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일.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하고 있는 원상입니다. 아, 원상이. 우리 원상이가 들어오기 전에 꿈을 꿨었는데. 맞아요. 여기 잠깐 잤는데 꿈을 꿨대요. 아, 대기실에서. 네, 맞아요. 스펙타클 했어요. 스펙타클한 꿈을 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스펙타클한 꿈을 꿨어요. 네. 아, 그 짧은 시간에. 맞아요. 아, 좋습니다. 아, 여기 채팅창에서 상엽이가 자꾸 결혼하자고 어느 분이. 네. 네. 여러분이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네. 결혼하시 자꾸 네.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뭐 둘이 알아서 하시고.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 오프닝 라이브 어떤 곡이었죠? 방금 곡? 저희 차일드후드 앨범의 첫 곡으로 이제 노하우라는 곡이었는데요. Yeah, know-how. 네, 진짜 1번 곡으로 할 만큼 저희가 자신 있는 곡이었고 메시지도 뭔가 살아갈 때 다른 노하우 필요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 곡이에요. 자, 이게 그 수많은 이 첫 앨범의 수많은 노래 중에 한 곡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앨범이 너무 너무 궁금한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앨범 얘기를 조금만 뒤로 미루고 조금만 있다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일단은 그 저는 우리 예찬이만 노래를 안 불러서 아, 이거 왜 예찬이는 노래 안 부를까 하고 있는데 마지막쯤에 혼자 솔로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저걸 하는구나. 그렇죠. 네. 어, 피날레. 네, 그렇지. 맞습니다. 어, 그래서 됐구나. 괜찮구나. 아, 계속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 네. 나는 노래 저는 안 부르나. 그러니까 다들 다들 노래 부르는데. 그렇지.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로 솔로로 탁 하니까 아, 저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루시가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예요? 작년 12월 23일에 완전체로 왔었어요. 맞아요. 아. 지금 8월 말인데 진짜 그다음에 오랬다. 예찬이가 이제 설특집 때 올해 맞아요. 형제의 어택에 혼자 왔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원미 그러니까 그냥 원어스 그렇죠. 그때 예찬이가 좀 이렇게 약간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고. 아, 진짜요? 예. 네. 엄청 재밌게 놀다 갔는데. 재밌게 놀다 갔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하나도 안 외롭지 그러니까, 않아 보였는데. 그랬는데. 네. 너무 좋아 보였는데. 할 거 다 하고 갔는데. 막 네. 들어 눕고 막.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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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래도 그때보다 오늘이 좀 더 편해 보여요. 훨씬 편합니다. 네, 훨씬 편하죠. 완전체로 왔으니까. 그렇지. 그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뭐 개인 스케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개인 스케줄 할 때 좀 멤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좀 외롭다. 이럴 때 있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좀 스포츠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 그때 저희 동생들 맨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명이 떨어져 있으면 그 에너지가 안 나오고 네 명이 붙어 있어야 이제 좀 시끌벅적하고 한 명만 빠지면 저희가 바보가 돼요. 네. 바로 그냥 네.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어떻게 근데 그때 혼자 나왔을 때 에너지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그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유준아 님이 예찬이 형제 여태 나왔을 때 형 대접 제대로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들끼리 칭찬해 주냐는 질문에 네네. 얼굴 왜 그렇게 생겼냐 서로 놀리면서 지낸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로에게 해준 칭찬 뭐였는지 알려주세요. 요즘 형 대접 좀 받아요? 아, 요새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대접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워낙 저희가 친해가지고 친하니까. 그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랑 얘기가 좀 다른데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옆에 있으니까. 우리 세 분 얘기 들어야죠. 저희는 뭐 완전 하늘같이 형으로 대하고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아, 눈까지 잘 못 마주쳐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형님 한숨 쉬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무슨 일이나 이거 무슨 일 있는 건가.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형이랑 진실을 말해줘. 사실 제가 드럼이 뒤에 있는 이유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쫄아가지고 뒤로. 지금 상혁이 형이가 등 약간 돌리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제가 함부로 보이면 약간 등 돌리고 있어, 맞아. 아까도 형님이 저거 쓸 때 저거 다 그리 형 예찬 형님이 그리신 거거든요. 근데 저거 그릴 때 저희 보고 감상문 세 줄씩 말하라고 해서 아 너무 완벽한 그림이고 그런 그림을 맞아요. 네. 형 대접 형 대접 잘 못 받는 걸로. 요즘에 요 앨범 나왔잖아요. 네. 서로에게 뭐 이렇게 좀 좋은 칭찬 같은 거 해준 거 있어요? 요번 앨범엔 많았죠. 아 그래요? 그쵸. 네. 무슨 칭찬했어요? 우선 멤버들은 저한테 막 곡 너무 좋다고 해주고 저는 이번에 보컬들한테 앨범 녹음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한 대로 내가 뭐 디렉을 볼 필요도 없이 너무 잘 불러줬다. 그리고 막 멤버들도 곡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 곡도 제가 듣기에 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프로듀서라고 말하고 다니기 조금 부끄러운데 라고 말할 정도로 다들 너무 곡을 잘 써서 칭찬. 이제는 곡을 쓰면은 쓰면서 멤버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녹음할 때도 멤버들의 특성을 잘 아니까. 그치, 나도 맞아요. 모르게 멜로디를 그렇게 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합이 잘 맞는 거죠. 맞아요. 점점 더 잘 맞네. 이제는 뭔가 다른 옛날처럼 다른 보컬들의 곡을 쓰라고 하면은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아직 조금 높긴 한데. 조금 높아요. 아니, 조금 높아요. 그 높은 소리의 그 음역대 그 목소리가 좋은 거야 또. 원상이었을 때 너무 좀 높아. 맞아요. 그건 이제 프로듀서의 영향인 거죠. 영향력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장인님이 다른 건 다 괜찮고 곡 얘기도 다 괜찮은데 상엽이 펌 너무 예쁘게 잘 됐는데 멤버들이 칭찬해줬나요라고. 칭찬해주세요 빨리. 펌 너무 예쁘게 잘 됐대요. 당신 할머니 이후 오랜만이에요. 이거는 샵 원장님께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너무 잘 나와서 파마가 아니고 오늘 이제 고데기로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해주셨어요. 아 펌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머리 감으면 그냥 풀리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원장님 오래 걸리 샵에서 그 좀 고생을 하셨네요. 고생하셨겠네요. 네. 저 정도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자 이제 루시의 뭐야? 그 하나 여기 사연이 문자가 하나 와서요. 예, 네, 그냥 너무 예. 네. 그래요? 할 게 많아서 없어졌어요. 할 게 많아서. 네. 그래도 그래. 네. 자, 루시의 TMI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시의 체크리스트. 멤버들이 직접 제보해 준 TMI가 있어요. 예. 자. 먼저 예찬이. 어허. 예찬이는 어제 웨이브를 배웠다. 이것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맞지. 내가 진짜. 생각하는 그 웨이브인가요? 웨이브. 예. 기가 막혀요. 그 이제 제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원래 기초를 다 건너뛰고 심화 과정. 저희의 이제 재능으로 커버를 해버리는. 예, 웨이브를 이제 좀 배워봤습니다. 또 저희 매니저들 중에 매니저분들 중에 이제 춤을 또 추셨던 분이 계세요. 진짜? 그래서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봐야죠. 우리가 봐야지. 우리 또 GOD의 매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번 봐야죠. 웨이브. 예, 제가 우선 시작 전에 이름을 붙이자면 자벌레 이제 웨이브라고. 자벌레. 뭔가 벌레스러운 느낌이. 벌레.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옆으로? 자 아니, 우선 앞으로 배운 거 자 앞에 벽이 있다 생각해. 딱 배우는 그때를 떠올려. 벽 대고 이거? 잠깐 연습 좀 해줘. 그럼 잠깐 몸 풀고 살살 해서 벽 대고 할래요? 벽 대고? 그렇지 살살 왜 이래? 그렇지 벽에다가 가슴 가슴하고 배가 가야지. 그렇지 골반이 가고 아 그거 들을 때 뒤꿈치 들면 안 돼. 자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하나로 수 많이 괜찮았다 형. 칭찬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는 진짜. 제가 목각 인형이거든요. 아 목각 인형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약간 이렇게 꿀렁한 게 대단하다. 형 그렇죠? 오른쪽으로도 잘하잖아. 오른쪽으로도 했어요?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예. 이야. 네, 자벌레 같긴 하네요. 지우디 매댄으로서 저 웨이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방송용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진으로 해? 동생으로 생각해? 방송으로 생각해? 별빛님이 별빛님이 그거를 정리를 해줬어요.
뭐야 왜 이래? 어, 구름님 너무 웃겨. 물음표 하나 보냈어. 물음표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물음표는 점심 어때 3년 동안 저 물음표 하나 보내신 분은 처음 봤어요. 야, 저거를 물음표로 쓰셨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 나올 때 더 연습해서 네, 더 발전된 모습을 네. 좀 기대하면서 자, 광일이는 이거 정말 TMI다. 아 이거 광일아. 광일아 오늘 그랬어? 예, 그랬습니다. 예. 세면대에 치약을 흘렸다. 야, 이 녀석아. 아, 그러니까 치약을 이렇게 짜다가 지는 거야 아니면 뭐예요? 이제 칫솔에 딱 칫솔에 딱 놓고 놓고 이제 하려고 이게 넣으려고 하는 순간 딱 떨어졌어. 아~ 우리 그런 경우 가끔 있죠. 네, 자, 잘 들어봐요. 예. 칫솔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네. 치약을 칫솔에 약간 눌러서 이렇게 꾹 누르든지 안쪽으로 꾹 누르든지 아니 요게 좀 습관이 안 돼. 그래서 위로 약간 떴어. 네. 그럼 요걸 갖고 세면대에다 탕탕 두 번 맞추면 쏙 들어가요. 아 진짜요? 안 나와요. 아, 이제부터 안 떨어지는 질문 있어요. 무조건 양손으로 짜야 되는 정도로만 남았을 땐요? 죄송해요. 가위를 써서 중간을 잘라서 그걸 열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치약 전문가 예. 손호영 박사님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샤미님이 광일이 씻는 순서 궁금해요. 씻는 순서. 그 원래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네. 그 순서가 있잖아. 씻는 순서가 있어요. 본인마다 루틴이 있어. 저는 우선 손을 먼저 씻습니다. 손 샤워하기 전에? 예. 샤워하기 전에 손을 먼저. 네. 되게 특이하네. 씻고 수기하고 어차피 씻기는데요. 네. 자, 그리고 손을 이제 비누로 씻고 그리고 이제 세수를 해요. 세수를 먼저 한다. 네. 이제 세수를 먼저 하고 세수를 하면서 머리까지 한 번에? 아, 지금 한 번 아니고 이제 샴푸 이제 지금 몸에 의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의상이 없어요. 샤워 중에. 이제, 없자요? 없고 없는 없죠? 상태로 손부터 씻어. 네. 그리고 세수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이제 네. 자꾸 생각이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니까 흘러 내려가면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점점 점점 씻어 외부를 타면서 몸을 씻고 예. 그러니까 세안은 뭘로 해요? 세안이요? 예. 네. 세안은 폼클렌징. 그러니까 손을 씻고 폼클렌징을 짜서 머리는 샴푸. 아, 뭐 일단 머리를 세안을 하고 네. 샴푸를 하고 그 세안을 하고 비누칠 한 상태로 샴푸를 해 버려요. 아, 손 그 클렌징 묻은 손 손은 다시 씻어요. 아, 또 씻어. 네. 씻어. 얼굴은 안 씻고. 네, 그래. 그리고 피부가 묻어 있어. 얼굴에는. 네, 그리고 샴푸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손은 또 씻어요? 아, 손은 이제 안 씻어요. 아, 진짜 씻어. 이제 그리고 머리에 있는 샴푸가 지워지면서 이제 얼굴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뽀드득하겠다. 어렵게 씻는다. 맞습니다. 자기마다 방법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지 뭐. 네. 그래요. 오케이. 야, 야 신기하네. 뭐라고 해야 될 그쵸, 말이 생각이 안 나. 저희 항상 그렇습니다. 자 원상이는. 네. 글자가 혹시 글자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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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 꿈이야 아까 얘기했던 아니요? 꿈이야. 아 이건 또 다른 꿈이에요. 네. 다른 꿈. 오늘 윤하라는 이름의 딸이 출생하기 직전에 꿈을 꾸고 왔다. 맞아요. 어머나. 윤하. 윤하. 꿈에서 이제 본인의 딸인 거죠. 네. 본인의 딸이 출생하기 직전. 직전이야. 맞아요. 이름이 윤하예요. 맞아요. 예쁘다. 깼어 근데. 그럼 출생 하기 전에 깼어요?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깼는데 이게 그 뭔가 꿈인데 엄청 현실적이어서 그런 거 있죠. 그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과 압박감이 그치. 엄청났는데 그와 동시에 얘를 너무 사랑하는 그 감정이 생겨서 뭐 완전은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꿈에서. 근데 또 꿈속이 살짝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아직. 반란군들이 막 엄청 기계말을 타고 나오는데 거기 보스가 잔다르크 같은 여자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막으려다가 등짝이 다 화상을 입으셔서 할아버지께서? 거기 같이 입원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막 다 다쳐 있으니까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출산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막 먼저 막 이제 다 누가 다 자기 먼저 수술 받을 거라고 하다가 아하. 우리 할아버지가 네. 너무 많이 TMI네요. 아니요. 그래서 아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치? 우리 할아버지가 막 먼저 들어가는 순서였는데 제 이제 그 꿈속의 와이프랑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고 막 폭동을 일으켰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병원 방송을 이용해서 내가 못되고 나쁜 사람입니다. 부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뭐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깼나 봐요. 원상아. 네. 영화 금지.
네. 잠깐 영화 드라마 잠깐만 보지 마. 잠깐만.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도 잠깐만 끊어봐봐. 네, 우리 괜찮아? 네. 좋아요. 우리 우리 김유진님께서 아주 정확히 이 상황을 그렇죠. 정리해 줬어요. 설명을 딱 해줬어. 네 글자로. 네.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뭔 소리야? 뭔 소리요? 이번엔 세 글자야. 낑낑님이 꿈 압수. 야 압수. 여행 좋아염님이 내가 유나 엄마야. 아. 예? 네. 이분도 아, 여행 좋아요. 이분도 님이. 내가 네. 유나 엄마야라고. 꿈. 애니메이션을 그만 보세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상상력이 풍부하기 오케이. 때문에 맞습니다. 꿈 자주 꿔요, 원상이? 네, 저는 요새 한 번도 빠져서 다 꿔요. 그래서 푹 못 자요. 그 자기 전에 애니메이션 보지 말자. 네. 잠깐만. 자기 전에는 30분 정도는 시간을 줘. 그래서 끄고 딱 그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래야 꿈을 좀 덜 꾸고. 네. 혹시 방금 꿨던 꿈도 이 정도의 스펙타클한 꿈이었나요? 네. 오케이. 와. 네. 우주선 얘기였는데요. 아 우주선 얘기였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네. 우주선 얘기. 우주선 얘기. 자, 상엽이는 예. 어제 병원에서 귀 청소를 하고 왔다. 아 맞습니다. 병원 가서? 예, 이게 저 그 정도로 가야 돼요? 왜냐면 아, 지금 양이 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이제 그 신체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왼쪽이랑 오른쪽 귀랑 귀구멍이 달라요, 크기가. 아, 크기가? 크기 많이 달라서 오른쪽 귀는 이제 집에서 제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아서. 엄청 조그마. 그래서 인이어도 이게 보시면 이게 아마 화면은 안 잡힐 것 같은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되게 달라요. 이게 크기가 안 보이시겠죠? 심해요. 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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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네, 보여. 우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되게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짜로 예. 실제로? 그래서 오른쪽 귀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파야 되는데 이 조금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약간 유튜브 너튜브에 죄송합니다. 너튜브에 아니 유튜브 해도 돼요? 유튜브에 예. 그 이제 뭐 이렇게 ASMR 같은 거 있잖아요. 귀 청소하는 그치, 영상. 그치. 약간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거의 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제 병원을 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그 평소에 그게 아예 안 들어갈 정도 좀 힘들어 면봉이 아니, 그런 것까지 면봉이 안 들어가요 면봉이 아 구멍이 크기가 네. 아 그렇죠 네 아 면봉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면봉도 안 들어가고 귀에도 안 들어갑니다 귀에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기계로 이제 이거를 그러면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자주 가야 되는데 좀 이제 짬이 잘 안 나니까 사실 귀지가 우리가 살면서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정도로 귀구멍이 작으면 병원을 좀 자주 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왼쪽은 항상 거의 없고 오른쪽은 이제 가면은 그 그치. 의사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가면 약간 기분 좋다고 쾌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지. 다음에도 일로 오시면 안 되냐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아 그래서 지금 좀 오늘 개운해요? 너무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제 말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청 TMI네.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TMI가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 아, 이게 진짜 찐 진짜 TMI. 웨이브 진짜 너무 너무 알고 싶은 네. TMI. 웨이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얘기 해야 됩니다. 자 귀지 얘기하고 이걸 하기가 네. 좀 그런데 예. 루시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예! 와! 대단한 앨범이 나왔어요. 기지도 없어요. 자, 차일드 우시에요. 자, 차일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예. 자. 아, 이게 첫 번째 정규 앨범이야. 이 편지가 들어있네. 그러네. 카드가 들어있네요. 아, 스티커. 스티커 너무 저희가 좋아. 저희가 그림을 그린 스티커입니다. 아, 이거 스티커. 너무 좋다. 맞습니다. 네. 저희 어릴 적의 추억이 추억이 담겨있어. 그런 것들을 그린 거야. 목마타고 있는 모습도 그걸 그려놨고. 맞습니다. 잘 그렸다. 이게 돌고래예요? 상어예요? 뭐예요? 돌고래예요. 돌고래예요? 원상이가 그린 겁니다. 아, 돌고래가. 코코는 누구 양이에요? 저희 양이에요. 코코. 나 이거 우리 나 캐리어에 좀 붙여도 돼요? 네, 제발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런 게 진짜 레어거든. 이게 진짜 이쁘거든 이렇게 붙이면.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포카가 안에 있네. 포카. 예. 과연 포토 누구야? 카. 자, Who is? 예찬. 오 마이 갓. 예찬 미. 오 마이 갓. 예찬이요? 투예찬.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그러니까 레어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꽝이에요 혹시?
꽝꽝입니다. 본인 꽝이래. 우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웨이브 찬이 나왔어요. 웨이브 찬. 웨이브 찬이. 아. 자 그리고 아, 요것도, 뭐 이렇게 폴라로이드 이것도 예찬이에요. 그래요? 그래? 더블 예찬이야? 오. 어 요건 예찬이 아니야. 그렇게 나오기 힘든데. 누구예요? 광일. 잠깐만. 난 예찬이 막 그 난 이 앨범 예찬이. 이거 광일이 광일이. 아 대박. 광일이 광일이. 그래서 광일이. 어 나 다 예찬. 올 예찬. 오 대박.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올찬이네 올찬. 올찬 올찬. 캐쳐. 감사합니다. 저 보아. 그리고 앨범에 곡수가 15곡? 야, 맞습니다. 정규 정규. 와. 소개 좀 해봐 봐봐. 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 어, 네 저희 이번 정규 앨범 차일드후드는요. 네, 차일드후드는요. 저희가 데뷔하고 지금까지 항상 모든 곡에 빠지지 않고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총 집합체예요. 오케이. 어, 우리는 그러니까 차일드후드라는 게 동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리시야, 그렇죠? 어릴 적의 동심을 바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 때 뭐 아무리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직 다 어린아이고 어린아이처럼 실수하고 재밌게 놀면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앨범이에요. 아, 또 어릴 때처럼 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네, 맞습니다. 그렇지, 모든 재밌게 그렇지, 생각하고 모든 즐겁게 재밌게 생각하고 아, 아주 좋은 말이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실수하면은 어른들이 그렇죠. 어른들이 네. 그렇죠. 뭐 어, 그렇게 좀 달래주시고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우리 어른들이 실수라면은 이게 잘못이 되니까. 따르기 때문에 맞아요. 책임감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뭐 실수 좀 해도 괜찮아. 그래 그래. 자 우리 타이틀곡이 놀이. 네 맞습니다. 놀이. 우리 깽님께서 놀이 들으면서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요. 아. 루시 진짜 천재 만재. 그리고 궁금한 게 멤버들이 어렸을 때 바라본 어른의 환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원상이 가사죠. 네, 우선은 사실 어른들이 저는 구두 신고 또각또각 소리 내는 것조차 재밌어 보였어요. 그렇지 어른들을 그렇지 네. 어른 우리한테는 안 나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 그치, 내가 그치. 하면은 삑삑삑 소리밖에 안 나니까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되게 막 멋있고 재밌어 보였고 맞아, 맞아, 맞아. 심지어 지하철 타는 거 그 지하철 냄새랑 지하철 표 이렇게 넣는 것도 내가 넣고 싶은데 키가 안 닿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너무 재밌어 보였고 너무 많았어 재밌는 게. 아, 선생님 진짜 기억력이 좋네요. 기억력도 좋고 진짜.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있는 게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그 꿈을 많이 꾸는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이 많아. 자, 앨범에 총 15곡이 담겨 있어요. 이거 정규예요. 첫 정규. 맞습니다. 맞아요. 나,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죠. 완전 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 네. 어떻게 달라요? 만족감 100%. 100%. 아~ 저희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앨범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년 약 그쵸. 1년 정도 1년 계속 정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곡들도 먼저 나온 곡들도 있고 계속 만든 곡들도 있는데 먼저 나온 곡들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라고 계속 얘기를 저희끼리 많이 했었어요. 네. 자, 솔로 곡들도 쫙 들어 있고 네. 우리 꼬니님께서 음악할 땐 형들 혼낸다는 원상스. 네. 이번 앨범 작업할 때 형들 몇 번 혼냈어요라고. 요번 앨범 할 때는 저 거의 안 혼냈는데. 오, 이건 다른 멤버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그래, 돼요. 그래, 이건 다른 분들 상해비... 얘기를 들어야 돼. 자, 우리 자, 혼난 분 있어요? 네, 누구예요? 저는 우선 안 혼났어요. 상해비 혼났어. 상해비. 예찬이 안 혼났고 광일이는? 왜 안 혼났어요? 아, 저는 뭐 근데 동생이니까 혼날 수 있죠. 아, 혼났다는 혼났다는 얘기죠? 안 혼났어요. 오. 우리 상엽이가 혼났어요. 네. 저도 안 혼난 것 같은데. 오, 안 혼난다 봐. 혼난 게 아니야. 안 혼났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이렇게 앨범 작업할 때 아닌 건 아니다. 아 그렇죠. 이건 맞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가요? 저희 다요. 저희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 이거 솔직히 이건 아닌 건 아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딱 얘기하고 네. 그럼 받아들이는 편이고. 네. 아, 대신 근데 이제 각 멤버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전달하는 방식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얘기하는 방식이나 네. 전달하는 방식은. 자 그 전에도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뭔가 정규가 나와서 진짜. 루시가 이제 그치. 맞아요. 된 느낌. 저희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 진짜 이게 정규 앨범. 진짜 루시가 된 느낌. 이전까지는 프롤로그였다. 좋다 좋다. 자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 노래. 라이브 한 곡도 청해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그 타이틀곡이 놀이라는 곡이었어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데 요 노래를 또 한번 네. 라이브로 청해볼까 합니다. 네. 크, 궁금해 궁금해. 자 요 노래는 어떤 가사의 노래죠?
가장 차일드우드라는 앨범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곡이라서 어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뭔가 우리가 어릴 때는 신호등도 언제 파란불 되나 딱 맞춰보기 놀이하고 그치 그치 이렇게 막 선만 밟고 선만 밟고 건너도 보고 그런 것처럼 일상이 다 놀이였는데 어른이 돼서는 그런 일상들이 너무 이제 지치는 거죠. 아. 근데 어릴 때 그 어른들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요. 재밌어 보이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재밌게 살 수 있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놀이하듯이 재밌게 살자. 세상에. 그래서 채팅창에 이 노래 듣고 위로 받는다는 그러니까. 글들이 많았구나. 세상에. 저도 한번 위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멋진 말이다. 자, 그럼 그 노래 우리 루시의 놀이 라이브로 청하겠습니다. 내 스킬이. 멀어져가는 꿈의 잔상처럼 지난 내 하루의 표정이 기억이 안 남아 때로 밀려오는 생각이 날 괴롭혀 또 다그쳐 어린 날 훔쳐본 어른의 모습은 내게 환상이라 말하고 감각해진 시계빨은 난 그대로인 듯이 어린애로 남아있나 봐.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깨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말해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른 것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바래도 스치는 내 상처럼 잘 나인 듯한 아름다움 하늘이 무겁다 해도 가슴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날아 모든 걸 누리하듯이 지금 놀이 라이브로 가사, 듣고 왔는데 가사가 와 야 이 가사 앨범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너무 좋다.
오. 원래는 더 빽빽했는데 많이 덜어내주셨어요. 오. 막 엄청 뭐가 많았었는데. 많았는데. 오. 저 일단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네. 모든 게 다 놀이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저도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냥 막 일하고 뭐 그냥 세상에 치여서 사는 거에 집중했지 뭔가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처럼 같이 논다는 생각을 못 해봤지. 네. 옛날에 진짜 무릎 많이 까졌잖아요 우리.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다치고 뭐 막, 무릎에 상처 터져. 시야 막 절절 났는데도 놀이터에서 계속 놀고 네.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서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래. 아, 아 좋네요 노래. 월월님이 가기 싫은 회식 자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눈물 나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아. 일반 시민님이 철들지 맙시다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요. 그래요. 철들면 늙어요. 철은 안 들어도 되는데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쩔 상엽 TV님이 루시 노래는 들을 때마다 근심 걱정 고민 다 날아가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듣기만 해도 벅차. 일반 시민님 노래하다가 나 쳐다보면 어떻게 신못할 뻔했어. 착각하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와, 네. 자 도미님 광동원. 우와 광동원. 응? 광동원이 광일이. 그냥 광동원 이렇게. 저 아니에요. 광동원 어? 아는 사람이에요? 광동원이. 아 일단 노래가 너무 좋고 아 진짜 위로가 되네요. 아 근데 진짜로 좀 삶에 좀 힘들게 치여서 사는 어른들이 이 노래 들으면 좀 울컥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위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술래할게요. 네. 먼저 그래, 퇴근할래. 술래하실래요? 네, 내가 술래할게. 다 술래해요. 다 우리 다 술래하자. 그래. 아까 네. 출근도 되게 아무도 몰래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퇴근해요 빨리. 네. 일찍 퇴근하고. 아 우리 그 상엽이 예. 신발 짝짝이 신고 온 거야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반반으로. 아 반반이야. 그 두 켤레 사서 반반 섞은 거예요? 아니요. 아 야,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예. 궁금했었어요 그냥 아까부터. 예. 갑자기. 네. 네. 이제 또 우리 루시 앨범 작업하느라고 힘낸 루시에게 간식 챙겨줘야죠. 네, 주세요. 간식 게임. 예전에 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합이 좋다. 이제 척하면 척이다. 그렇죠. 맞죠. 눈빛만 봐도 우린 다 안다. 맞죠. 그렇죠. 예.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거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확실해요? 예. 아, 예, 그럼. 네. 뭐 그럼 뭐 다 맞출 수 있겠네. 자, 네 분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오. 게임으로 확인해 볼 건데 간단해요. 질문 듣고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네 분이서 다 동시에 외치는 거죠. 그렇죠. 네 분이 똑같은 보기를 골라야 성공이고 성공할 때마다 간식 쿠폰 드리고요. 그 쿠폰에는 루시가 아까 고른 간식도 있고 뭐 꽝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구동성 게임. 맞아. 게임. 예. 자 여러분들이 획득한 간식은 지금 점심 때 보고 계시는 우리 왈왈이에게도 똑같이 드립니다. 지금 문자번호 #7117번 여기로 루시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획득한 것 같이 1+1으로 드릴 거예요. 네. 준비됐죠? 네. 자 첫 번째 쿠폰 두 장이 걸려 있습니다. 야 이거. 이게 학창 시절의 로망이지.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끝나고 다 같이 PC방 가기. 2번. 점심시간에 축구하기. 3번. 체육대회 즐기기. 4번. 쉬는 시간. 이 막간을 이용해 매점 가기. 자, 5번. 시험 끝나고 친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뒹굴뒹굴 하기. 자, 이렇게 얘기하면 겹칠 수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뭐 5번이면 5번 뭐 2번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 주세요. 우리 이제 카메라가 다 잡고 있어서 네. 우리 보통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잡혀요. 예. 네. 네.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게 학창 시절의 로망이지. 자, 다 골랐나요? 예. PC방, 네. 축구, 체육, 매점, 친구 집.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오! 뭐야? 잠깐만 상엽이 뭐야? 2번. 2번이요? 예. 우와. 사실 저는 1번인데요. 네. 멤버들이 2번 고를 것 같아서. 멤버들 축구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예. 축구에 미칩니다. 아~ 우리 세 명이 축구에 미쳐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우리 저 원상이가 알고
이게 센스거든. 네. 그렇죠. 저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그 레드 PC방 가서 1,000원 딱 넣고 스타크래프트 하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아. 원래 우리 원상이는 1번이구나. 맞아요. 너 스타 하는구나. 아, 했었죠. 어, 무슨 종종 보였니? 프로토스. 아, 프로토스 했구나. 지금은 잘 안 가요? 지금 PC방은 이제 갈 시간이 없죠. 아, 갈 시간이 없어. 네. 요즘은 이제 PC방 그렇죠. 그치 못 가죠. 어. 아, 그 루시의 놀이라는 노래 추천합니다. 꼭 들어보세요. 지금은 PC방 할 수가 없대요. 그래. 네. 놀이 듣고 PC방 가세요. 아, 알겠다. 자, 우리 세 멤버들은 축구. 그러니까. 네. 축구 하는 거를 좋아해요? 완전 좋아. 완전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 네. 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그렇죠. 것도 좋아하죠. 지금도 해요, 축구? 요즘에는 지금 바빠서 못 하는데 시간이 나면 저희가 다른 연예인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축구를 이제 풋살을 풋살해요? 네. 풋살. 그 풋살할 때 원상이는 못 가요? 저는 매니저. 매니저. 아, 그렇죠. 필요하죠. 네. 네. 지금 규모가 거의 구단이에요. 거의 한 구단이 나왔어요. 거의. 아, 진짜? 몇 명이에요? 지금 그래도 한 20명 되지 않을까요? 아, 풋살은 한 팀에 몇 명이 나가요? 6대6. 6대6. 이제는 축구장을 빌려야 돼, 너희들은. 그러면은 아까 우리 예찬이가 스포츠 뭐 경기 뭐 전 탁구 이제. 아, 탁구. 탁구입니다. 아, 그건 탁구였고. 예. 네. 근데 축구도 잘해요. 아, 축구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요즘 뭐 이제 축구 시즌이니까 맞아요. 유럽 축구. 맞아요. 예. 다 봐요? 아, 잘 보고 있죠.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스. 올해는 축구 많아요. 챔스도 토트넘 나가고 그쵸, 올해 맞아요. 이제 겨울에 월드컵도 하고. 아,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 자. 모여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간식 얻은 건가요? 이따 쿠폰 도장. 와. 쿠폰 도장. 이거 골라야 돼. 우! 자, 골라서 뽑아가면 돼. 여기 꽝도 있어요. 아, 예. 골라야 돼. 우리가 이제 고른 거를 바로 다 드리진 않아요. 누가 좀 누가 금손이에요? 저 리더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보니까 책임은 리더가. 대니 선배님은 축구 좋아하시고 호영 선배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 저요? 딱이에요. 네. 딱이에요. 저 잘 몰라요. 저는 축구하면 손흥민밖에 모릅니다. 아우, 손흥민 선수 아직 골을 못 넣어가지고. 아, 네. 진짜 그것도 몰랐어요. 아직 폼이 안 올라왔어요. 네, 우선 두 장 받았습니다. 네. 자, 다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 쿠폰 세 장 걸려 있습니다. 와, 많다. 이건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다. 나 이럴 때 예민하다. 골라볼게요. 1번. 한숨도 못 잤어요. 대기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자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멤버들은 신나게 떠들고 있어. 아, 조용히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알았어 라고 해놓고 말 안 들어. 계속 떠들어. 자고 있는데. 자, 2번. 루시 앨범 발매 기념회 파티가 열렸어요. 야, 정장 입을래 아니면 편하게 입을래 라고 물어봐서 편하게 추리닝 입고 갔더니 다른 멤버들은 다 정장 입음. 아~ 메이크업도 안 하고 갔는데 내 몰골이 웃긴다고 내 엽사 찍음. 멤버들이 놀리는 거죠, 한번. 자, 세 번째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폰 가져가서 쓰고 있어. 배고프다고 내 폰으로 먹을 거 잔뜩 배달시켜.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자, 네 번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쳐들어옴. 내 침대 양말도 안 벗고 그대로 막 누워. 네? 자, 다섯 번째. 양말 벗으면 되는 양말 거예요? 양말 벗으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내 차로 내가 직접 운전해서 스케줄 장소로 가야 함. 장거리 운전인데 다들 잠. 다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조수석에서 웨하스랑 쿠쿠타스 흘리면서 먹음. 내 차야? 내 차야. 웨하스를 먹어 내 차에서? 스케줄 가는데 세 명을 태우고 가는 거야. 근데 다 자. 그래서 오케이 좋아.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막 배고프다고 막 웨하스 막 흘리면서 우와. 먹어. 아. 이거는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고르면 되겠네요. 자, 요거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야, 이거 어려운데? 제가 볼 땐 다섯 개나 있어요, 질문이. 자, 중에 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잠 못 자는데 옆에서 떠드는 거고 나만 엽사 지키고 내 폰으로 배달시키고 우리 집에서 막 침대 위 맘대로 올라가고 내가 운전하는데 막 뭐 흘리면서 먹어.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비슷했는데. 우리 예찬이가 다 왔는데. 예찬이가 왔는데. 아, 다 싫어. 그러니까 다 싫어. 진짜 다 싫어. 다 싫은데 그렇죠. 4번 5번이 나왔어요. 아, 우리 예찬이 혼자 5번이에요. 5번. 네. 5번이 더 싫어. 아, 근데 이게 다 다섯 개다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진 않은데 5번은 조금 나쁠 것 같아요. 5번은 좀 나쁠 것 같아요. 왜? 옆에서 왜? 막 운전하고 있는데 다 자. 뭐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보니까 막 뭐 먹고 있는 거 그래.
광일이가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차에서 광일이 아직 안 그랬잖아요. 아직 안 그랬는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네. 그런 적은 없는데 확률 높다. 광일이 생각이 자꾸 네. 나네요. 근데 제가 차에서는 엄마랑 광일이랑 자주 가가지고 웨하스랑 쿠쿠다스는 금지시켜야 돼. 나는 내가 운전할 때 자는 건 괜찮아. 어, 나도 맞아요, 자는 건 맞아요. 괜찮거든. 웨하스는 아니잖아. 웨하스는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좀 그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 나한테 그래? 광일이 광일이가 안 그랬습니다. 나도 광일을 보고 얘기하고 광일이가 안 그랬어요. 저 얼굴 빨개졌어. 상의 적이 없는데. 상예빈은 왜 4번 골랐어요? 아, 4번 일단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고 그 뭔가 이렇게 외출복을 입고 침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예찬이 형 숙소에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지방으로 행사를 갔다가 방을 따로 잡았는데 배달을 잘못 시킨 거예요. 저희가 뭘 먹으려 그랬는데 저희 방으로 시켰는데 예찬이 형 방으로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킨 김에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하필 또 그 음식이 이제 해산물이어가지고 이제 이 형이 못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때 생각이 나서 4번을 했는데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상관없거든요. 집에 와서 양말을 신고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 내 침대 이제 상해비 형이 엄청 싫어해요. 맞아, 뭐 상해비 형이 싫어요. 옷을 입고 얘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가서 이제 침대에 눕는 걸 엄청 싫어해서 그 왜 4번 골랐고 5번 골랐네? 저요? 아니 상해비가 상해비가 싫어요. 상해비가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가요? 아 저는 사실 집에 막 쳐들어오면 기분이 오히려 좋은데 이제 침대 양말은 좀 그러니까 침대만 나도 집에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인간적으로 침대에는 막 올라가지 맙시다. 맞습니다. 그건 좀 예. 나도 막 안 올라가는데 사실 1번 보기 빼고는 멤버들이 그런 적은 아무도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1번이 뭔데? 1번은 뭐 했는데? 대기실 떠드는 거 잡았는데 뭐 매일이요. 아 매일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건 뭐 단체 생활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누가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광일이네요 또. 네. 우리 또가 아니고 저는 웨하스 먹은 적이 없어요. 코코넛하고 웨하스를 안 좋아해요. 양말 좀 신고 올라오시면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왜 얼굴 빨개졌어 이렇게? 아니에요 저. 억울할 때 저렇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내 물건을 좀 허락 없이 쓰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는데 상관은 없긴 해요. 제자리만 잘 놓으면 제자리만 그 배달 조금 배달 어플로 좀 시켜도 돼요? 그거 이제 잔액이 없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슬프네요. 자 그래서 실패. 실패했어. 제가 미안하다 얘들아. 자 요거 갈게요. 세 번째. 자. 이거 문제 성공하면 쿠폰 두 장 드려요. 아, 두 장이요? 알겠습니다. 재밌다. 나와 왈왈이가 1대1로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왈왈이는 다섯 개의 보기 중 어떤 데이트를 고를까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왈왈이가 1번 길거리 데이트. 장점은요. 예. 온 세상 사람들이 루시와 나를 주목해. 아, 근데 단점은 사람 많은 길거리라 좀 시끄럽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자, 2번 무인도 데이트. 정말 장점이 아무도 없어. 나랑 루시 그러니까 세상 루시 둘만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고플 수 있고 햇볕에서 막 앞머리 헝클어지고 메이크업 지워지니까 막 상태가 안 좋아져. 예. 자, 세 번째 디너 데이트. 장점이 와인과 야경까지 분위기가 끝판왕이에요. 단점이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 우리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식사 시간을 짧게 짧게 뭐 길게 못 즐겨. 어. 자, 네 번째 230m 번지 점프 데이트. 장점이 루시 멤버랑 같이 손잡고 뛸 수 있어. 아 같이. 이렇게. 근데 단점이 무서워. 230m면은 230m예요. 230m 거의 스카이다이빙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한참을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죠? 디너보다 짧게. 요 중에 왈왈이가 좋아할 데이트. 아,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딱 단. 딱 보여? 딱 보여. 딱 보여. 광일이 딱 보여. 예찬이는? 예찬이 보여? 자, 갑니다. 자, 길거리 무인도 디너 이 번지. 자, 하나, 둘, 셋.
쫙 갈렸습니다. 1, 2, 3번. 단어, 1, 2, 3. 자, 1번 누구죠? 1번 상엽이. 1번입니다. 자, 길거리 데이트. 예.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할 것 같다. 예, 왜냐면은 그래도 가장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왜냐면 버니 점프는 뭐 20에 30m는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디노도 짧고. 디노도 짧고. 무인도가 제일 길지 않을까요? 무인도도 못 나오잖아요. 들어가면. 무인도는 여기를 좀 들어가면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좀 그래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데이트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1번이 제일 데이트 같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성향이 커가지고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말 잘 들립니다. 아. 자, 그리고 2번 누구였죠? 2번 좋아하고 예찬이요. 왜 2번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인도 들어가면은 뭐 이제 뭐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같이 뭔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같이 잡아먹어요.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냐? 그러면 그러면은 뭐라도 하겠죠? 뭐라도 수영도 하고. 햇빛 때문에 막 네. 피부가 막 타고 아파. 막. 우리 왈왈이가 메이크업이 다 지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아, 그 그늘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저 그늘이 있는 무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늘은 있을 그늘이 아예 있는데, 없어요. 뭐 이제 제대로 안 들었어요? 신지도 못하니까. 그늘도 없어요. 우리 광일이는 왜? 저는 근데 약간 다른 거를 못 고르겠어서 무인도를 올랐는데 이제 디너 데이트가 식사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많이 먹어야 돼서 일단 저거는 패스고 번지 점프는 무서워서 패스고 이제 1번은 그 제가 주목받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패스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하셨네요. 월월이가 아니라 월월이를 본 게 아니고 다 그렇지. 자기 생각. 네, 저는 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콜님이 우리 예찬이한테 너 해산물 못 먹잖아. 그러네. 아, 저 거기는 코코넛 먹을라 했어요. 아, 코코넛 있어요? 코코넛 나무 있는 줄 알고. 아니, 무인도라고 다 야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치. 제가 생각하는 그 무인도가 아니었어요.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저기 원상이가 3번이요. 3번, 3번 디너 데이트. 그렇지. 이것도 좋을 수 있지. 근데 너무 짧다. 시간이 좀 짧지만 그래도 또 초콘 자리에서 맞아요. 월월이 그러니까 저희 네 명이 팬들의 특성이 다 다른데 예, 저를 좋아해 주시는 왈왈이 분들은 이렇게 공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 다영님이 손 잡아주면 번지 점프 가능.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팬분들이 4번을 의외로 많이 고르셨어요. 그래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를요. 우리한테 안기고 싶어서. 좀 손 잡고 함께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땀이 나요. 벌써 손에 지금 진짜 무서운 걸 높은 걸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죽어도 못해. 절대 안 할 거예요. 진짜. 이게 제일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금방 끝. 그죠.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심해야죠. 한강 라면님이 원상아 왜 완전 공개 환영이야라고. 그래. 공개하는 거 좋대. 나 알았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패. 또 실패야. 잠깐만. 처음에 이게 딱딱딱딱 맞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웠네요. 자, 이번 질문에는 쿠폰 3장 많다. 걸려 있어요. 아, 이거 맞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럭키데이는 언제? 1번 가우로 정리하다가 바지에서 50만 원을 발견함. 50? 5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발견해? 이걸 숨겨둔 거 아니에요? 자, 2번 멤버가 갑자기 소고기를 사준다고 함. 3번 축구 등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데 내가 보자마자 역전함. 4번 저 팬이에요 길 가다가 왈왈이를 만남. 자, 5번 이거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산 물건이 있는데 갑자기 50% 세일한다고 함. 50%요? 50% 세일. 나에게 럭키데이는 와, 어렵다. 아니 어렵지 않다. 이야, 이거 어렵다. 이거는 이야, 이거는 난 정했어. 이거는 난 있어. 현실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또 있고 방송용도 있고. 안 힌트 주는 거예요 지금?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죠. 어떻게 다들 마음 정했어요? 정했네. 자, 솔직하게 가자. 솔직하게. 하나, 솔직하게. 둘, 셋. 아, 우리 선영이가 5번이네요. 너네 솔직하게 갔어요. 너네 솔직하게 안 갔. 솔직하게 안 갔어. 솔직하게 안 갔는데 상엽이가. 근데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사실 아는 지인을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되게 사람 없는 데만 다니고. 그렇지. 지금 변명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근데
저는 상엽이 형이 5번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요즘 쇼핑을 엄청 하더라고요. 장비를 제가 도 좀. 아 근데 장비. 저기 굉장히 요 채팅창에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왈왈이들은 1번을 골랐네요. 아 바지에서 50만 원. 사실 저도 1번이었어요. 나도 1번이었어. 나도 1번이었어. 이게 50만 원은. 아 왜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게 한 2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50% 세일해봤자 10만 원인데. 아 우리 주주님이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최성혁 뭐야?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네. 11님이 내가 아니었나? 11님이 상엽아 즐거웠다. 지금 난리 났어요. 효미님이 돌아와 이혼해. 이혼해. 오~ 지금 예. 너 결혼했었어? 상엽아 이혼해가 제일 예. 많아 어떻게? 또 땀나네.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여기 또 제보를 해주셨네요. 신광일 4번 아니잖아. 뭐야? 왜 또 나한테 그래? 나 뭐 했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 우리 광일이는 본인 예? 스스로가 4번이에요? 전 당연히 정말로? 4번이죠. 아 정말로? 네. 좋아 좋아 좋아. 광일이가 이미지가 쿨해 보여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속으로는 되게 사랑이 많아요. 맞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잠깐만 이게 우리 상엽이 예. 우리 그래 왈왈이에게 한마디 이혼하자는데 감사했습니다. 장난이고 아니 이제 완전 출퇴근이나 이런 이제 뭐 이런 행사나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꽃잎이 날리고 있어. 그런 스케줄에 와주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 오는 길이 얼마나 고된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상황은 이제 어디 혼자서 어디 가고 있는데 완전 출애하게 가고 있다가 뭐 팬이에요 약간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한 거여서 그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김수진님이 변명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꽃잎이 날려. 맞습니다. 우리 광일이 4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또 실패야. 실패. 지금 쿠폰 2장 얻었죠. 네. 네. 두 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두 장으로 뭐 할 수 있냐고. 꽝 네. 넣으면 끝인 거죠. 이 안에 또 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남았거든요. 네, 네, 네. 요거를 원래는 쿠폰이 두 장이 걸려 있는데 네. 네 장 갑시다. 와. 더블 찬스. 근데 진짜 대박.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할 거예요? 보기가 5개인데? 또 5개예요? 아, 저희가 맞춰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거는 쉬울 수 있어요. 예. 오케이. 네. 오히려. 네. 자, 쿠폰 4장이에요. 네. 보기 중 하나의 컨텐츠를 루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딱 하나의 컨텐츠예요. 1번 꽃꽂이하다. 꽃에 파묻힌 루시. 2번 베이킹하다. 먹방하는 루시. 3번 복싱하다 너덜너덜해진 루시. 4번 포장마차에서 진솔한 토크 나누다 싸우는 루시. 5번 주식 부동산 수업 듣다 동공 지진은 온 루시. 자, 요 중에 한 가지의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야 돼. 업로드를 해야 돼. 지금 2번이 베이킹이라고 써 있는데 먹방인 네. 거죠? 그렇죠. 먹방이에요. 베이킹하다 이제 먹방하는 루시. 네, 먹방. 네. 먹방이에요. 아, 우리 왈왈이가 뭘 좋아할까? 나는 광일인 2번인데. 예. 2번 아니야?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아, 맞습니다. 자.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좀 한번 모아 볼까요? 뭐 왈왈이. 뭐 이게 약간 의견을 한번 좀 아니면 누구 한 명을 왈왈이들이 아직 점심을 못 먹어. 왈왈이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였다고. 아. 아 진짜? 진짜? 지금 보니까 아 저게 많이 나오네. 아 이게 많이 나오네. 나는 사실 저거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도 꽤 나와요 지금. 아 엄청 헷갈려졌네요. 그러니까 잡아 이게 거의 두 개예요 지금. 재미를 거의 두 개인데 이게 아 이거를 왈왈이들이 뭘 왈왈이들이 아니 우리만의 길을 봐봐. 가는 게 그치 뭐 그래? 너희 알겠어요. 우리만의 길이 있잖아. 그래? 점심을 일단 먹어줘, 맞추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 맞추고. 이게 하나가 네. 압도적으로 맞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후토크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맞추고. 자, 일단 맞아야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맞았는데. 맞았는데
왈왈이들은 네. 전혀 원하지 않아요. 4번이 진짜. 그래 나 4번 하자. 그렇지. 진솔한 토크. 같았는데. 아, 진솔한 토크. 왈왈이들은 원할 네. 것 같았어. 그렇지 그렇지. 어. 싸우자. 그리고 3번도 많았어요. 나는 3번 하고 싶었어. 운동하다가 약간 땀 좀 흐리고 막 이런 모습. 너덜너덜해진, 아, 너덜너덜해진 모습을. 아, 근데 이 왈왈이들이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해요? 저희 왈왈이들 맞아요, 근데. 지금 김민나는 님이 싸워줘. 댓글 달린 거 맞죠, 지금? 싸워달라고요? 아, 누구끼리? 우리끼리, 루시끼리. 그래요? 그래요? 싸워달라고. 자, 싸워. 야! 지린님이 싸움 구경 재밌지. 라고. 싸움을 좋아하시는구나. 싸움을 좋아하시네. 스포츠 하는 모습에 막 땀 좀 흘리고 야. 그런 모습을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할 수 있고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막 토크 진솔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멤버들은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취미로 뭐 꽃꽂이든 뭐뭐 아, 요리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네. 원하는 거 배우고 싶은 거 아직 안 배워본 것들 중에 아 나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저는 약간 운동 쪽에서 주짓수 배우려고. 아 주짓수. 주짓수. 사연이가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드럼을 치지. 그래. 아 그러니까 주짓수 요즘 많이 하더라고. 제 친구도 막 대회 나와서 막 매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근데 한번 잡히면 안 되니까. 주짓수는 유연해야 되고 관절 조심해. 맞아요. 이게 관절이니까 혹시라도 다치면 좀 아프게 다칠 수 있어. 다른 멤버들은? 저는 복싱이랑 복싱. 무에타이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뭔가 저는 하면 다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피아노. 피아노. 아 피아노. 네.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다. 네. 더 파고들고 싶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상엽이는? 저는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회사 쪽에 영어 과외를 좀 받고 싶다 얘기를 해서 영어 공부를 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저도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과외 네. 좋아요. 배우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배우는 거 스타킹. 예찬이 얘기했나요? 안 했는데 전 서핑이요. 아 서핑. 아 서핑. 네. 아, 서핑. 나 그때 운동적으로 지금 서핑 한번 꼭 해보고 싶어. 맞아. 저 그 방송 때문에 서핑을 한번 해봤는데 제 친구가 서핑을 정말 오래. 우리나라 서핑계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그 아까 주짓수 분은. 그 친구도 같은 친구예요. 그래, 그래. 그 친구. 근데 아, 서핑을 유명한 분이 주짓수도 해요. 주짓수 예전에 그 매달 땄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이네. 그 친구 방송 때문에 하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오 매력 있어요. 하와이에서 한번 롱보드로 일어나봤는데 와,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나한테 딱 맞는 스포츠였는데 가서 이렇게 뭔가 할 그게 안 되더라고 잘. 그 준비가 그 해변가에 살아야 이렇게 좀 맨날 가지. 자 쿠폰 4장. 쿠폰 4장. 예. 예스. 자 이것도 우리 그 리더가. 그래. 리더가. 네. 자, 4장 뽑으면 돼. 4장. 리더가 이제 꽉 나면 이제 리더 책임이에요. 읽어주고 있어. 그렇죠. 너무, 다 뽑았어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보니까. 여섯 장을 갖고 왔어요. 동전 많이 가져가셨네. 동전을 혼자만 가져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예. 자, 네 명한테 다 나눠주시면 다 서로 같이 긁으면 자, 동전은 네이버 자산이니까요. 네. 반납해 주시고요. 옆으로 패스. 긁어봐. 네. 패스. 아, 꽝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패스. 그렇지. 자, 동전. 자, 우리 예찬이부터 공차 망고 요구르트. 아~ 망고 요구르트. 아~ 좋아. 망고 요구르트. 지금 먹고 싶어. 광희가 요새 엄청 좋아해. 아, 그래. 어제 네,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 와이라. 좋아. 저도 자.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자, 음료 두 장 나왔어요. 네. 자, 예찬이 또 뭐예요? 루시가 고른 게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당신은 꽝손. 다음 기회. 아, 꽝이 나왔구나. 하필. 네. 예, 저 나왔습니다. 네. 광희. I see you, my bum. See you, my bum. 예. 너무 맛있는 거거든. 조금 더 큰 거 안 나왔어? 레시픽 BBQ 콤보. BBQ 콤보. 그리고 CU 바나나맛 두유. 바나나 두유. 레시픽 하나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치킨 나왔다. 너무 다행이다. 정말 선물 주기 힘들어. 그러니까요. 우리 호민이가 애썼어요. 아 너무 진짜 정말. 예, 너무 다행입니다. 어우 라이브가 한 곡 더 있어. 라이브 한 곡 더 있어요. 네. 자 이번 노래 불러줄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거는 이제 예찬이가 만든 노래입니다. 예찬이가 만들었어요. 네, 쓸쓸하면 차갑지 않아요라는 노래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 제가 우선은 영감을 편지에서 받았습니다. 편지. 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 아~ 제 이제 쓸쓸함이 차가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쓸쓸한 게 쓸쓸하다는 게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다시 만날 내일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쓸쓸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봄에 비유해 봤습니다. 아~ 다시 또 돌아올 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 그 느낌 봄에. 야, 이 노래가 줄여서 넷슬차네요. 네, 맞습니다. 넷슬차. 넷슬차. 또 데니 선배님이 기다리시던 예찬이 형의 보컬입니다. 오, 아, 예. 아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예찬이의 솔로곡인가요? 연주를 같이 하고. 네. 아, 자, 그러면 넷슬슬함은 차갑지 않아요. 넷슬찬 청해 듣겠습니다. 떨어지는 꽃잎들 사이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고 솔솔 내리는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줬죠. 미리 꽃을 품고
점심어택. 자, 루시의 내 쓸쓸함은 차갑지 않아요.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 오, 목소리 네. 이렇게 오, 약간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듯한 이,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오, 오늘 노래 가사를 좀 틀려가지고.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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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랐어, 몰랐어요. 괜찮아요. 네. 진짜 오늘 좀 비가 내리면서 조금 쌀쌀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아, 뭔가 느낌이 비슷해요, 이 노래와. 그 쓸쓸함, 아 이제 벌써 이제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가 통통 이게 싹 통통 튀는 듯한 거예요. 그래서 찬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좋다. 우리 김소희님이 나 또 반했다 신예찬 책임져. 감사합니다. 김유진님 어떻게 사람이 지브리? 아 지브리 예. 스튜디오 아, 애니메이션 아, 주인공 같다고 그렇지 그렇지 희린님이 하늘도 이거 들으라고 비 내려줬네 어, 맞네 예찬이가 인간 포근포근이다 그러니까 약간 맞아 약간 그런 거 생각났어 지브리 그런 애니메이션 어. 어, 토토로도 생각나고 막 뭐 평범한 게 생각나 조용한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어, 지금 아쉬워요. 다들 영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당연하죠. 네. 자,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네. 아, 그렇죠. 어, 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팬분들에게 왈왈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 얘기도 뭐 마음껏 해주세요 한 네. 번씩. 광일이가. 광일이가. 아 이번에 저희가 9월 3일, 4일 이제 세 번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아 벌써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콘서트를 오랜만에 하는데 또 이렇게 매진을 또 시켜주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매진이에요? 네. 아~ 매진. 홍보 더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네. 선배님들 공연 보러 오실래요? 어 9월 3, 4일? 아니요 다음에 저희 또 하게 되면 아, 그렇죠. 아 다음에 그때 좋은 자석으로 너무 뭔가 줬다 뺏은 느낌이 지금 받았는데 받았다 뺏긴 느낌이어서 바로 뺏어버린다 아, 네. 아 진짜 그래서 어 매진인데 어 그래? 했는데 어 좋다 뺏는 그러니까 아, 다음에는 진짜로 네, 미리 알려주면 네네네 네, 네, 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 공예님은 뭐 언제든지 환영 어디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홍대 쪽에 있는 그 신한 스케어홀에서 하게 되는데 네. 또 이번에는 또 특별히 스탠딩으로 또 팬들을 아~ 네 좋다, 맞이하게 될 예정이라서 아, 더욱더 좋겠다, 재밌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자 우리 뭐 예창 원상 향협도 우리 팬분들에게 아 저희 이번 콘서트 보통 재밌지 않을 겁니다. 아, 그 너네만 봐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다들 많은 기대하고 오시고요. 항상 저희랑 같이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아, 상엽이. 아, 일단은 점심어택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사실 약간 마음에 아까 그 번호를 잘못 골랐던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이 좀 남아있는데 어, 아직 걸려있어요 이게? 남아있어요 헤어스타일에 맞게 행동해 네네 아,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 원상이 아 예 오늘 우리 점심어택 같이 시청해주신 왈왈이분들 너무 고맙고요. 만약에 저희를 모르고 계셨던 점심어택 시청자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들려드렸던 세 곡은 정말 좋지만 더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다른 곡도 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의 소양 얻어가시길 바랍나이다. 바랍나이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루시가 쿠폰이 세 장이 찍혀 있어요. 벌써. 네. 제가 지난번에 그래. 와서 찍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죠. 그래서 이번에 네 장째예요. 예. 예. 네 개째요. 지금 자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지금 픽보이와 같이 1위를 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어. 픽보이와 함께 1위를 네. 다리고 있어요 예스. 지금. 예스. 사실 옛날 것까지 합치면 다섯 개인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맞지. 맞지만 이제 여기 카페로 바뀐 이후에 네. 그래서 아. 앞으로 두 번 더 나오면 네. 최초로 선물을 그치, 받아가요. 그치. 맞아요. 오. 대박. 우리 제작진 이제는 좀 이제, 이거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 저 여섯 번째 저거 슬슬 고민해야 돼 이제. 안정해져 있어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설마 저희 한 번 더 부르시고 그대로 저희 안 부르시나요? 아, 네. 슬슬 정해야 돼 이제. 그때 왔어요. 네. 아, 자 콘서트 잘 하고. 네. 아 다음에 또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네. 끝곡은 MP3 이거 듣겠습니다. 그 GOD가 우리가 활동할 때는 네. 정규밖에 안 냈어요. 그때는 아~ 막 싱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이 작업해봐서 아는데 네네. 정규 한번 작업하면 네. 같이 작업하면
수년 동안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끈끈해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방송하는 거 보니까 그게 저번에도 끈끈했지만 네. 조금 더 느껴져서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화이팅. 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나우앱에서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 좋아요, 어떻게? 꾹! 네. 꾹! 네. 자, 마지막에 어택 외쳐주시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니였고요. 저는 호영이었습니다. 내일도 점심 어택! 어택! 항상 나란히 너와 나 손에 닿은 바람 기억할까 작은 MP3 매번 그 춤들은 둘둘 엉켜있고 늘 한쪽을 건네준다 겨울 열고 반복되면 같이 흥얼대다 바람이 줄을 내려가 흔들면 혹시 빠지진 않을까 더욱 가까이부터 내게 맞춰놨던 세상을 함께 듣고 싶어 네 눈에 담은 걸 같이 보고 싶어 너의 마음 깊은 곳 작은 감정 하나도 내게 모두 다 전해지기를 시간은 지나 모두 흐려지고 어디론가 숨은 MP3 아 이젠 이어질 줄조차 없는 세상이라 그때 널 그리워하나 봐 아 너무 오래돼 바래진 기억 전어워에 그때 그 노래가 입을 맞추면 우리 반씩 나눠들었던 모든 추억들이